LG와 하나의 경기, 1대1로 맞선 9회 말 무사일루에서 정주현이 포수 타격 방해로 출루했습니다. 정주현이 1루에 있던 신민재가 도루를 시도하자 타구를 맞추기 위해 배트를 던졌고 이때 최재훈이 배트를 맞았는데요. 심판진들은 모여 타격 방해를 선언했고 정주현을 1루로 출루시켰습니다. 뿐만 아닌 타석에도 석연차는 스트라이크 판정이 있었는데요. 박혜민의 낮은 볼을 스트라이크 선언했으며 오지환도 오심으로 삼진을 당했지만 과거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배트를 부러뜨려 논란을 일으켰던 오지환은 참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장 12회 말 권영철 심판이 갑자기 분노하여 LG 트윈스 벤치에 다가가 박혜민 선수를 향해 야, 나도 지금 고생하고 있다고 격하게 말했고 박혜민은 내가 고생 안 한다고 했냐? 왜 소리를 지르는가? 내가 쳐다봤냐고 반문했지만 코치와 선수들에게 이끌려 나갔습니다. 이에 KBO는 심판 징계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 발표를 했지만 야구 팬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이번 기회 부정 심판들 뿌리 뽑아야 한다. 타격 방에 맞다고 우기던 LG 팬들 어디 갔나? 이군 잠깐 다녀오다가 복귀할 게 뻔하다며 다양한 반응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구 전문 뉴스 MLB 센터였습니다.